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오늘 기아 타이거즈 LG 다이노스 국민 터치는 3연전의 마지막 날 경기 1번 리드오프 박찬호와 오늘 2번 김선빈의 테이블 세트로 다시 한번 재편됐습니다. 3번 김도영, 4번 소크라테스 브리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기아 타이거스의 선발진이 되고 말았습니다. 1번 서우철 선수 리드오프를 시작으로 하겠습니다. 2번 천재환, 3번 지명타자 맷 데이비스, 4번 고리도 이번에 패전만 떠안은 유키시 선수인데요. 10.66의 평균 자책, 4푼 4리에 그쳐 있습니다. 밀었습니다. 1리간을 꿰뚫는 안타로 출발합니다. 박찬호. 자, 번트를 1루 쪽에 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김민입 선수가 태그합니다. 밀었습니다. 힘이 실렸고 충분한 미거리, 우익수와 중견수 사이를 끌어냈습니다. 박찬호는 이미 3루 통과 홈으로, 김도영은 2루에. 오늘도 김도영으로 행복할 많은 기아 팬들께서 듣고 계시지 않을까요? 온 세상의 김도영, 오니스 김도영의 1타점 선제적시 2루타, 기아 타이거스가 1회부터 오늘의 경기를 리드합니다. 제가 봤었을 때는 일단 실점 감각이 많이 큰 것 같아요. 받아 때립니다. 또 하나 안타가 외야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루자 득점권에 김도영도 홈으로, 연속 안타로 기아 타이거스가 손쉽게 2득점째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스코어 2대0, 이번에 소크라테스의 추가 적시타. 그렇게 해야지만이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자, 주자 스타트, 공을 흘립니다. 2루에 안착하는 소크라테스, 선발 투수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매섭게 돌립니다. 지금도 멀리 뻗어가는데 이번엔 우익수 천재환 선수가 잡아냈습니다. 백업 이후에 소크라테스는 3루까지. 바깥쪽에 들어옵니다.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이렇게 첫 이닝을 종료시키는 에릭 유키시. 8월달에 들어와서는 이 결정구가 확실하게 좋아졌어요. 그런 황긴타구 왼쪽에 깨끗한 안타가 됩니다. 유격수의 키를 넘기는 서우철 리드오프 안타. 잡아당겼고 다시 좌익수 앞에 안타. 주자 2루 1루. 바깥쪽에 스윙 삼진. 보시면 이 빠른 볼을 던진 이후에 정말로 슬라이더를 볼에서 볼로 빠지는 슬라이더를 던져줬는데 길어지는 승부입니다. 어렵게 때려냈습니다. 중견수 김우령이 천천히 내려오면서 아웃카운트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투아웃입니다. 원앤투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삼진 두 개와 뜬공 하나로 실점 없이 오늘 경기를 출발하고 있는 황동아입니다. 벤치에서 후배에게 하고 있습니다. 박민우도 분명히 그 말을 했을 거예요. 초구에 당깁니다. 왼쪽으로 큼지막이 담장 넘어갑니다. 추격을 하려는 김성욱의 솔로퍼. 김성욱 선수가 최근에 꾸준히 기용이 되는데 갖고 있는 자신의 확실한 툴, 이 파워 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 두 번째 홈런. 정말로 이 김성욱 타자는 빠른 볼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타자인데 또 그 빠른 볼이 밀려 들어와 상대로 들어왔어요. 장타를 칠 수 있는 코스 쪽으로 계속 밀려 들어오는데 오른쪽 날카로운 안타. 두 타석만의 멀티 히트 게임 김도영입니다. 자꾸 이런 부분들이 밀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중견수 내려오고 있습니다. 잡을 수 없습니다. 빠른 발에 김도영은 2루 통과 3루까지. 3루에 안착합니다. 원앤투에서 때렸는데 직선차 그리고 1루에서 아웃이에요. 묘한 상황의 연속. 그러니까 늦었어요. 예. 선두 타자 천재원의 안타. 이닝의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땅볼 빠른 타구. 그러나 정확히 잡지 못했고 1루에 뿌리지 못하는 박찬호입니다. 주자 2루 1루. 주자는 2루 1루. 노아웃 상황 떴습니다. 인필드 플라이. 쏘아 올렸습니다. 왼쪽으로 크게 담장 넘어갑니다. 경기 초반 역전으로
NC파크 백그라운드를 확실하게 휘집어 놓고 있습니다. 역전 3런 홈런의 김희집, 다이노스가 앞서갑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 본인의 카운트로 가다 보니까 직구의 타이밍을 맞춰 놓고 스윙을 하면서 변화구가 떨어진 거를 잘 받아쳤어요. 예. 그리고 이 홈런은 김희집 선수가 기록하는 데뷔 첫 100안타, 100번째 안타라는 점도 함께 첨언해 드리겠습니다. 아까쪽 낮은 투심을 던져주고 지금 저는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바깥쪽으로 떨어 들어오는 이 백도 커브를 던져주면서 원앤투 그대로 몸쪽입니다. 이번에 삼진. 투아웃 주저 없이 김태군과의 승부 초구를 당겼는데 유격수 김주원 끌어왔습니다. 3아웃 3자 범퇴 이닝. 승리를 가져가게 된다면 452일 만에 승리 투수가 될 수 있습니다. 날카롭게 빼냅니다. 코락코락하지 않습니다. 김우령이 장타 코스로 공을 연결했고 2루에 넉넉한 타이밍에 도착합니다. 선두타자 2루 타기야 타이거스. 자, 투수를 지났습니다. 공을 떨어뜨렸어요. 세이피됩니다. 일단 요키시를 살짝 스쳐 지나갔고 동선도 약간 겹쳤거든요. 지금 포구를 못했네요. 처음부터. 샷 뛰었고. 자, 김선미 선수는 파울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1분 10여 초가 지나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삼진으로 김선민 선수가 처리됩니다. 좋은 컨디션이기 때문에 기아로선 기회인데 2루에서 아웃, 그리고 1루에서 여기서는 탈타. 요키시가 해내네요. 김도영을 더블 플레이로 처리해내고 있습니다. 승리 투수 요건을 갖추는 에리 요키시입니다. 빠른 타구 속도 좌전 안타 보이고 있어요. 볼 4개가 연구포 들어갔습니다. 스트레이트 볼넷. 황동화가 오늘은 여기서 마운드를 내려갑니다. 승패 세이볼도 없이 3.12의 평균 자책을 기록하고 있는 투구폼을 바꿔놓은 것 같아요. 예. 타구의 방향은 왼쪽입니다. 좌익수 소크라테스가 살짝 뒤로 물러나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풀카운트 높네요. 빠지면서 볼넷. 이제는 말루의 위기를 맞게 되는 기아 타이거즈. 이사말로 스트레이트 풀카운트 많이 빠집니다. 밀어내기 몰래 데이비슨이 홈베이스를 밟습니다. 도태훈 선수로 이어집니다. 축구 당겼습니다. 1루수 옆에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두 명의 주자를 불러들이는 도태훈. 경기 중반 NC 다이노스가 첨예한 대립에 확실한 균형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등판한 돌아온 임기영 투수. 확실히 NC가 이 투아웃 이후에 중공략 직선타 1-3루 상황에서 라인 드라이브로 인해서 더블 됐잖아요. 밀어보냈습니다. 좌익수한테 떨어지는 깨끗한 안타. 좋은 결을 보여주면서 나성범이 안타 출루에 성공합니다. 풀카운트 낮게 벗어나면서 볼넷. 승리 투수 요건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입니다. 2홀드 4.65의 평균 자책 김시훈입니다. 바깥쪽에 결국 벗어났습니다. 이번엔 한준수 카드를 꺼내들게 되는. 밀었습니다. 주워들고 2루 거쳐 1루까지 대타 한준수의 명살타. 뭐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우측 박세혁의 타구인데요. 떨어집니다. 2루까지 충분히 가능할 듯 박세혁 2루까지 도착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처 포크라고 예. 선언을 했어요.
들어가려다가 다시 한번 사인을 또 흔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 동작이 됐어요. 예. 오. 오른쪽에 이 공이 코스 오른쪽 짧은데요. 우익수 전진 이 공을 잡아내지 못했고 안쪽에 들어왔어요. 공은 2루 쪽으로 연결됩니다. 2루에서 나웃 3루 주자 그 사이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익수 최원준 선수가 잡아내지 못했고 스코어는 8-2 초구를 때렸습니다. 내야를 빠져나간 안타. 김승현 투수가 올라왔고 도태훈 선수가 바로 초구에 안타를 때려내고 있습니다. 자구를 걷어냅니다. 김성민 선수 오늘 확실하게 자신의 수비 능력을 여러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의 마지막 투수가 되기 위해서 마운드를 받게 됩니다. 땅볼 3루 숏바운드 1루에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가을 야구장은 계속된 도전. NC 다이노스가 돌아온 유키시의 호투 그리고 타선의 지원을 앞세워서 스피드 스코어 8-2 6점 차 승리를 가져갑니다.